배를 타고 도착한 지역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. 하늘은 흐리고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지면을 조정하는 난이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커다란 통 하나가 굴러가네요. 이 통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? 저기 멀리 성에서 굴러내려오는 통 하나가 성벽을 부숩니다. 이제 할아버지는 성벽 안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비를 잠시 피하기로 한 할아버지 또 회상에 잠깁니다.
비가 점점 거세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밤, 할아버지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통나무와 지면을 잘 이용해서 할아버지 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.
낡은 풍차 밑에서 잠시 쉬기로 한 할아버지.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추워서 성냥팔이 소녀처럼 글씨를 하나 피워봅니다.